K-pop 스타와 전 세계의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미팅 미드앵글이 저희 아이와이가 미드앵글에서 놀랐습니다. 일단 팬분들께 인사드려볼까요? 저희 가운데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Yes, I love it.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 나영이가 MC를 그리고 세정이가 보조 MC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역대급 진행 중에 가장 잘할 것 같죠, 그렇죠? 네, 저만 잘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 응원해 주세요. 네, 아쉽게도 채연이가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채연이는 먹고 자고 먹고를 촬영 중인데요. 네, 채연이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 다른 멤버분들이 그럼요, 그럼요. 네, 채연이 못까지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먹고 잘 네. 자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네, 행복하게 맞아요.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팬보드 채팅창을 보니까 벌써 지금 팬분이 되게 많으세요. 와, 몇 명인지 안 보고 그러면 출첵 보나요? 느낌으로 한 명 한 명 저희가 불러보도록 할게요. 뭐야, 네. 어디 갔어? 잠깐만요. 녹어. 자,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 영어네. 청아! 네, 여기 읽어주시면 돼요. 아, 이건 엠웨이브님께서 여기를 팬분이, 해주세요. 팬분이 아니라 어, 이거예요? 그, 이거 엠웨이브 그래요? 네 팬분이 이 팀을 타서 여러분, I cut my bangs. Hey. 어? 어, 결경 대추 and 결경 언니 too. 어 bang bang into the 내리면 되는데 한번 내려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Hello, this is M Wave. Today, meet and greet. We 아, 아 이거요. 네, 이거 보겠습니다. 팬보드. 그럼 팬보드로 넘어가 볼까요? This 아 언니들이 기계치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노트북을 맞는지 좀 돼가지고 이게. 네, 저는 대표적인 컴백이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개미 차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 됐다. 나왔다. Yeah. 우와. 영어다. 네 외국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CP from CP. Love you guys! Exclamation point! Exclamation point! And Wendy. Hi, IO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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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i. Hello. Hi. Nice 그 이름만 you. 읽어주면 된대요. 아 이름만요? 네. 그러면 자리 자리나 자리나 님. Zarina. 어. 청아 친구 안녕 세정 친구 안녕 동갑이야 이번 아. 주 11월 3일에 제 생일이에요. 오, 오 생일 축하드려요. Happy birthday. 친구야 birthday 생일 축하한다. 후후 네 잠시 후 팬보드 채팅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는 코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미드앵글이 시작해 볼 텐데 첫 코너는 소미가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짠짠짠짠 네, 오프닝 코너는 바로 팬분들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아주 귀엽게 Request for IOY. 잠깐만, 아직 안 귀여웠어. 다시 한 번. 귀엽게 안 했어요? 다시 한 번. Request for IOY. 네, 사전에 SNS를 통해서 팬분들이 많은 부탁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중 네 가지 부탁이 옆 판넬에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연정양이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걸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stripper yes. 연정. 오! DY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청아가 핑퐁 안무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최초예요, 최초. 그러면 다 말고 포인트 부분을 언니가 네, 즉석에서 음악이 준비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냥 틀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한번 네, 프리스타일 한번. 그러면 핑퐁의 프리스타일을 한번 해볼까요? 네, 청아의 핑퐁! 아유. 최초 공개입니다, 네. 여러분. 예. 박수! 박수! 나와서 나와서 또 시작됐어 너와 리듬 타세요 리듬 타세요 노노노노노 이번엔 누가 맞춰 겨울까지는 넌 싫은데 겨울 알아낼 만큼 그냥 슬쩍 슬쩍 건드려도 네가 훅 다가와줬으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직 아닙니다 자꾸만 머리 아파지게 만들어 우리 하나 온다 그
진짜. 공을 줄까 말까 춤으로. 아, 에너지가. 네, 줄까 말까 춤. 아, 공을 밀당밀당 그렇죠, 압수적인. 아, 오, 괜찮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와우. 그러면 네, 다음 다음 건 아닌 것 같고요. 잘했어요. 아, 완전 네, 잘했어요. 매우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아, 뭐야? 다음. 네, 다음 두 번째. 짜자잔. 네, 이재명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숙소 같은 방 쓰는 멤버끼리 당연하지 게임 한번 해주세요. 꿀잼 예상합니다. 저 이거 약간 소미와 결경이 추천합니다. 저도 꿀잼 예상합니다. 상당히 꿀잼일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하나도 욕설은 안 되고요. 네, 이거 예전에 저희 랜선 친구 때 했었거든요. 아. 유닛. 네. 한번 나와서 재밌겠다. 자, 자 마주보고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여러분 아시죠? 결경언니 제발 오해하지 말자. 소미도 나가주시고요. 3초 이상 대답을 못하면은 치는 겁니다. 네.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더 가까이 해주세요. 더 가까이 둘이 마주보고 네 끝나고 후에 허그 시킬 거예요. 한번 손 잡을까요? 한쪽 손만 잡을까요? 네 잡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웃음도순 둘이 또 앞머리로 오늘 같은 날 커플이잖아요. 그런데 뱅뱅 커플이에요. 이뻐 이뻐. 같은 날. 그러니까. 네, 소미가 먼저 시작해 보세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다 언니 거지. 당연하지. 오호. 어, 너 너 맨날 안 씻고 자지. 당연하지. 오호. 언니 맨날 씻는다고 핸드폰 하고 안 씻지. 당연하지. 오호. 어, 당연하지. 너 맨날 치운다 그래놓고 안 치우지. 당연하지. 맨날. 야! 화장실 앞에서 쓰고 누울 거야! 하는데 그거 중에서 언니 것도 있지. 당연하지. 오호! 근데 내가 가볼까요? 치우려고 했는데 맨날 대답만 하고 안 치우지. 당연하지. 맨날 똥 싸고 물 안 내리는 거 같은데? 이거 당연하지! 이미지 지켜준다. 아, 저도 땀이 나고 더 세게 있어요. 가봅시다. 아, 팀킬은 하지 말자. 이런 거 장난식으로 하세요, 장난. 꼭 방에 관련된 거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아, 맨날 자기 것만 챙기고 우리 거 안 챙기지? 당연하지. 언니는 언니 것도 안 챙기고 우리 것도 안 챙기지. 안 챙겨. 당연하지. 귀여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사랑해요. 네, 무슨 거, 무슨 거, 무슨 거. 둘이 하기. 아, 좋아, 좋아. 귀여워, 귀여워. 네. 듣다 보니까 혹시 리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만큼 친해서 서로 공격을 세게 하는 겁니다. 아니 공격 말고 막 방바닥에 머리카락 수건 진짜요? 그거는 저희 숙소 아주머님만 아시는 걸로 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네 그럼 다음 거 연정 씨가 네 그럼 세 번째 거 네 짜자잔 네 Forever IOI 님께서 보컬 라인 연정 세정과 랩 라인 나영 미나 서로 터뜨려서 불러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저는요 정말 랩을 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하시면 됩니다. 최초 공개 또 연장. 저는 라임이 뭔지도 모르고 이 비트. 그러면은 보컬 라인부터 한번 랩 가시죠. 아. 저희 보컬 라인부터 할까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나영 언니 파트를 먼저 끝내니까 네. 언니가 제가 민망하지 않게 바로 알았어, 쳐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5, 6, 7, 8 뒤집은 베개처럼 신선한 느낌 하지만 꼭 참아야 해 이제부터 긴 확인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해 뱀인지 아담인지 정체 드러나게 남자 쓰고는 어때라 일그랬어 도대체 남자들 그동안 여자에게 왜 그랬어 너무나 많은 여자들 마음을 울린 죄 때문에 그러니 내게 좀 더 널 보여줄래 세정 언니는 세정 언니 성격대로 정말 느리고 차분하게 랩을 했네요. 저 할 말 있어요. 그런데 저 듣고 싶은 멤버 한 명 더 있는데 네. 도현이 랩 한번 듣고 싶거든요. 상상 안 가. 도현이 랩시다 도현 씨. 랩 시키려 그래요 얘가. 이 랩이요? 네. 네. 도현이가 제가 이 뒤에 제가 받을게요. 네.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도현이가 먼저 하고 소미가 한번 하자. 아 또 씨. 5, 6, 7, 4 어디 앉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6, 7, 4 Stop, no. 뒤집은 베개처럼 신선한 느낌 하지만 꼭 참아야 해 이제부터 긴 확인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해 뱀인지 아담인지 정체 드러나게 남자라 쓰고 늑대라 일그랬어 도대체 남자들 그동안 여자게 왜 그랬어 너무나 많은 여자들 마음을 울린 죄 때문에 그러니 내게 좀 더 널 보여줄래 와 이렇게 잘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이렇게 잘해버리면 못하는 게 없네 못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남았죠? 네. 자, 랩라인께서 이제 사비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오 마이 갓. 아,
아니 미나가 원래 보컬 라인인데. 네,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의 노래 후렴구를 너무너무 잠깐 좀 불러볼까요? 네, 우리 같이 불러 미나야. 아, 그래요 그래요. 빠시세 날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박수.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때 말해줘. 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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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아무도 안 해줘.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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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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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아 여기 아니야?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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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그때 불러줘. 와.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잘한다. 자꾸 부분도 있었죠. 네, 그럼 마지막. 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죠. 네 번째 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팽추행이 논란인데 당한 멤버들 반응이 궁금해요. 다음 타겟은 누구인지도 알려줘요 라고 해주셨는데 팽추행이 뭔가요? 아, 자, 제가 피해자로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네, 제가요.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을 때나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면 소희가 자꾸 뒤에 와서 엉덩이를 막 팍 하더니 움켜쥐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했어요. 저도 당한 적 있어요. 제가 아 귀여워. 제가 언제 한번 소희가 유정인 줄 알고 엉덩이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희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언니 죄송해요. 유정인 줄 알았어요. 아, 유정이 전문 추행인가요? 주요 타겟이네요, 유정이가. 저는 목격자입니다. 이게 성추행과 펭귄의 팽자를 따서 팽추행이라 부르는구나. 추행이 어떻게 된 건가요? 별거 다 있네요. 아, 그러니까 제가 모든 멤버들의 엉덩이를 한 번씩 다 네. 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유정이 엉덩이를 제가 쳤는데 갑자기 유정이가 제 손을 가져가더니 자기 엉덩이에 탁 댔어요. 그래서 야, 그거 그때 너무 놀랐는데 제 다음 타겟은 청아 언니입니다. 오~ 저요? 네. 네. 아, 저요? 아, 네. 엉덩이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수밖에 맞아. 없는 게 아까 여기서 핑퐁 추는 걸 뒤에서 딱 봤는데 아, 엉덩이가 아주 엉덩이에요. 야, 세상에. 아, 노력해요. 제 엉덩이는 결갱이가 참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저희 11명 멤버들 모두 엉덩이가 한 엉덩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 엉덩이는 얼마나... 미나 언니입니다. 제 표현으로 옹골죠. 그래서 딱 만지고 싶어. 아주 만지면 엉덩이 아주 자기 전문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보내주신 게 되게 많았었는데 많이 읽어드리지 못한 거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네.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저희가 네. 들어보니까 이 질문을 보내주신 게 올해 나온 출연자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댓글이 올라왔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네 분을 추린 건데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가볼까요? 코너는 네, 해외 팬분들께 간단한 앨범 소개와 타이틀 소개를 하는 시간이에요. 오호, 네. 바로 미덴 채얼입니다. 오호! 발음이 아주 그냥 미덴 채얼. 네, 지금 저희 앞에 예쁜 앨범들이 놓여 있는데 어딨죠? 네, 바로 여기겠습니다. 아, 여기있습니까? 네, 방송 앨범을 구매해 주신 팬분들이 받으신 앨범 간단한 설명. 네, 세성 양께서 해 봅시다. 네, 하나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따단. 이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일단 이 앞장에는요 정말 예쁜 11명의 소녀들이 쫘라락 앉아서 이게 무슨 표정이냐면 이게 피자가게 앉아있는데 저쪽에 저희가 좋아하는 남자의 한 명이 딱 온 거예요. 가지고 그 남자를 이렇게 꼬시려고 다들 약간 날 봤죠 하는 표정으로 딱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다리를 막 꼬는 네, 친구들 다들 끼를 부리고 있죠. 이런 표정인 거죠. 또랑또랑하게. 그리고 네. 잠깐 열기 전에 네.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앨범을 열면 자기 얼굴이 비치니까 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조명판으로도 쓰이거든요. 이게. 보이시나요? UFO 반사판. 아니 사실 제가 괜히 여기에 한번 의미를 넣어봤는데 이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걸 사신 팬분들이 앨범을 열자마자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저희의 마지막 앨범에 팬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같아요. 그리고 곧 IOI의 얼굴은 팬분들이다. 그렇다. 멋있다 멋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포토카드인데 네, 랜덤으로 도연이네. 네, 도연이가 여긴 도연이가 있네요. 예쁘다. 제 포토카드 처음 봐요.
근데 이게 이번에 잘 빠져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앨범을 여시면요, 이 안에 저희가 두 가지 버전의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 앨범의 중요한 포인트는 컬러 메이크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스포티한 의상과 약간 신나는 좀 코러밴드 네, 버스 안에서 노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거 사진은 아까 오프닝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두 번째 맞아요. 이제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 빨리 보시죠. 제일 재밌는 그걸 공개도 되나요? 아, 맞아요. 아, 저희 비장 사진인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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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은데? 아, 그러면은 딱 반만 할게요. 네네. 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가지만. 이 컬러 컨셉을 제대로 제가 했습니다. 컬러 컨셉을 제대로 흡수한 얼굴이에요. 아, 노란색 시도했죠? 네, 노란색. 맞아요. 감기야. 채연 언니와 소미가 제일 이번 컬러 메이크업에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스포티한. 네, 이것은 보이시나요? 바로 빨간색 옷을 입고 저희가 회전목마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날 저희가 비가 왔죠. 맞아요. 근데 예쁜데. 전혀 안 그러게 보이지 않아요? 되게 밝아 보이고 날씨도 좋아 보이고 진짜 재밌게 네, 찍었거든요.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제일 예쁜데요. 네, 이게 막 날씨가 안 좋아 보이지도 않고 다 기분 좋아 보이는 저희가 이유가 저희가 이 컷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진짜 가장 저희가 네, 마음에 들어하는 맞아요, 사진이죠. 맞아요. 아, 그리고 또 차원이 차원이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요, 끝났어요. 그 저희가 이 놀이공원 가서 찍었는데 이게 그 말하자면 또 저희 괴담시티 때 여기 갔었어요. 네, 이게 폐놀이공원이죠.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때 진짜 찍으면서도 제가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사진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언니가 말한 스포티한 사진 딱 멤버 한 명만 공개해볼까요? 아, 잠시만요. 다음 국보 한번 볼게요, 제가. 스포티한 앨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리고 이 고르려고, 고르려고. 딱 한 명만 한번 스포티 언니가 말한. 그리고 앨범명이 미스미 어뜻이 뜻이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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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스미 뜻은 아이오아이가 많이 그리웠지, 아이오아이 많이 보고 싶었지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 그 뜻은 바로 아이오아이가 오랫도록 대중분들께 기억에 남고 싶어서 이런 앨범명을 지어봤습니다. 네,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핑미에서 미스미로 바뀌었네.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시간이 정말 제가 부른 이 한 컷은 바로 네. 멤버 다 같이 있는 이 버스 컷인데요. 아, 한 명만 있는 건 너무 아쉽고 보면은 이게 파란 색깔 의상을 입고 버스 안에서 이거 똑같아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머나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였네. 저기 네, 저기 하는 안녕 하는 표정을 네. 지은 게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찍을 때 아무도 없는 허공이 되고 맞아. 좋아하는 사람 있는 척 거기다가 상당히 수줍음척을 다 했어요. 앞에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 저희가 그래서 시야를 한 군데로 이제 고르자 해가지고 저희 헤어 선생님 자, 정수쌤께서 정수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요. 이게 빛과 그 롤 해주는 그래, 수정 보고 가리고 계셨어요. 정말 재밌게 찍은 기억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틀곡 소개도 해야 되잖아요. 이 네. 너무너무너무는 누가 해볼까요? 어디 한번 청아가 청원이? 아, 네. 네. Yeah. 저희 이번 타이틀곡 너무너무너무는 박진영 PD님, 저희 JYP PD님께서 직접 작곡해 주신 곡이고요. 가장 작곡해 주신 곡 중에 빠른 BPM이라고 206 BPM. 네. 네. 그리고 통통 튀는 가사와 중독적인 멜로디로 아주 그냥 재미난 자꾸 중독되는 그런 댄스곡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너무너무너무인데 그럼 혹시 이번 활동 끝나고 멤버들과 함께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있죠. 거 있나요? 있죠.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 여행. 저희가 1년 동안 엄청 달려왔잖아요. 지금 엄청 달려와서 그쵸. 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네. 저희가 마지막 활동을 끝나고 저희끼리 꼭 해외가 아니어도 되니까 국내여도 좋으니까 우리끼리 메이드님 없이 저희 11명끼리는 놀러 가고 싶어 소박한 있어도 되는데 매니저님 안 계신 펜션도 같이 있고 매니저님도 있어야 돼. 너무 재밌게 놀러 가고 싶어요. 그게 유행이요. 매니저 없이 떠난 여행. 아, 그래요? 그렇지. 아, 유행 따라가자. 근데 운전은 누가 하죠? 청아 언니가 다시 운전면허 있잖아. 근데 장롱면허라고. 제가 한번 붕붕카를 11인승. 혹시 절대 못 믿는 건 아니고 저는 네. 택시를 타고 갈게요. 네. 청아 언니 같이 저희 버스 운전해 주시는 건가요? 버스. 일종은 아니라 가지고요. 아가씨 택시 탈까요? 아, 그래요. 기회가 되면 네. 꼭 가고 싶네요. 여행. 네, 네. 여행 꼭 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거 가볼까요? 네. 네. 네 다음 맞습니다. 코너는 Meet and Play. 네. 이번 코너는 Meet and Play 바로 IOI와 함께 재밌게 놀아볼 시간이에요. 오늘 함께할 게임 미나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IOI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죠. 바로 앙순이들의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요.
눈을 가리고 어느 멤버인지 어떤 신체 부위인지 맞추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네, 역시 저를 제외하고 어렵다. 3명씩 3팀으로 나누어 가장 많이 맞춤 한 팀은 아이오아이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떡볶이가 꼴등팀은 옆에 가발과 함께 너무너무너무 안무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할로윈 everyone.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저 가발을 하나 쭉 보다 보니까 저기 익숙한 가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와라멘 때 혹시 쓰셨던 저 흰색 가발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만약 꼴등이 된다면 전 저걸 꼭 써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팀은 쉽게 앉아있는 순대로 세 팀으로 네. 나눠볼까요? 나영 언니가 심판이죠? 네, 그렇죠. 네, 룰이 있다면 네, 멤버 이름을 맞출 경우에 1점 그리고 부위를 또 맞추면 또 1점 둘 다 맞추면 2점이 되고요. 네, 만약에 동점이 되면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승패가 나눠집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 팀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네, 결경이야. 아, 그리고 여기는 청아 언니. 아, 이게 세정 언니. 세정 청아. 가위바위보에서 순서를 결정하겠습니다. 어. 자, 손을 들어주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자, 일단 꼴찌로 하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네. 아니에요? 아, 1등으로 할래 아니면 결경이 형이 네, 몇 번째로 순서를 정했어요. 마지막? 마지막이 좋아. 마지막으로 마지막. 할까요? 네, 마지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저희 첫 번째. 네, 첫 번째. 그래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누가 맞출래요? 나 맞춰보고 싶어. 그럼 연정 형이 네 안대를 내가 제가 언제 아니면 네, 이런 멤버들 눈화장 조심하세요. 아, 눈화장 안대를 쓰니까. 안대를 네. 안대를 연정 양이 끼고 멤버를 맞추면 담요 됩니다. 없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담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세요. 재밌겠다. 자, 우리는 누가 네 누가 나갈지 촉감을 믿어볼게. 골라주시면 돼요. 누구로 정할까요? 멤버와 부위를 먼저 의논하시고. 어려운. 자, 이제 우리끼리 일단 소금 속닥수다. 연정양의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두 팀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연정양, 연정양의 촉감을 믿어볼게요. 저만 믿으세요. 이걸 어떻게 맞출까? 이게 상대 팀이 어려운 부위를 골라주셔야 연장량이 못 맞추겠죠. 이 여섯 명 중에 한 명 고르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너무 어렵게 하시면 다음 차례 각오하세요. 네, 여러분. 떡볶이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다음 차례가 여러 본인들이란 걸 생각하시면서. 네, 맞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어려운 부위를 고르고 있어요. 네, 조금만 빨리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가 해. 이게 맞아. 아니야, 맞아. 이게. 뭘로 할까요? 뭐 지금 하는 거야? 이거 맞춰 너무 쉽다. 아니야, 이거. 아, 우리 팀이 제일 연정이. 네, 빨리 나와주세요. 이게 너무 쉬워. 네, 지금 멤버는 결정이 났고요. 네, 어디 할까요? 너무 쉬워 그거.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안 된대. 네, 부위도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네, 제가 연정 씨의 손을 리드를 할 건데요. 이제 멤버 앞에 있어요, 연정양. 아, 있어요? 기운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네, 느껴집니다. 얼른 대주세요. 연정양 되게 아이고야. 아, 왜 그대가 그러니까. 물차 아닙니다. 어딜까? 되게 맞추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등. 네. 맞았어요. 잠깐 다시 한 번만요. 좀만 더 오래 만지세요. 그러니까 등이 맞을까요? 5초만 소리 없이 만질게요. 아닐 텐데. 아, 그거 알았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외쳤어요. 하나 둘 셋. 소혜입니다. 와! 뭐야? 어떻게 알아? 소혜 어딘가요? 냄새가 나지 않아? 소혜 냄새. 너 어떻게 알았어? 아까 등이라고 말했고요. 소혜 맞췄습니다. 네, 일단 이점 팀이죠. 청아 팀 2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왜 제가 맞췄냐면요. 제가 평소에 멤버들을 잘 만지기도 만지는데 제가 딱 만졌을 때 소혜가 되게 등에 잔털이 많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털보다는 이렇게 솜털이 되게 많은데 만졌을 때 되게 솜털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소혜인 걸 알았습니다. 우와, 야, 진짜 멋있다. 신기하다. 오. 연정이야, 일단 축하드려요. 오, 2점. 와, 연정이야. 이게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떡볶이. 그래도 두 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아싸. 네, 두 번째 팀 나오세요. 누구 하지? 네, 누가 할까요? 잘 맞추. 네, 세정 언니가 좋아하니까.
만지는 거. 아니 만지는 거 좋았네. 네 그럼 나머지 두 팀 다시 골라주세요. 자 여러분 누구 할지 그럼 여기네랑 저쪽 동네 하면 돼요. 와 이렇게 쉽게 맞출지는 몰랐는데 와 연정 양이 저희가 친해다는 뜻이죠. 와우 지금 은원하고 있습니다. 골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세정양도 준비됐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아니 웃긴 게 아니 천하나 목소리를 발산하면 안 돼요. 목소리를 발산하면 안 돼요. 네 멤버가 나왔고요. 네 부인은 네 부인은 여기 맞나요? 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불. 하겠습니다. 불. 네. 네.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멤버분들. 아 저 소리를 계속 내서 손, 지금 손 맞아 왜 이렇게 야하지? 소리를 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 뭔가 턱 하고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니 이제 목소리가 또 나왔어요. 나와주세요. 왜요? 네 선수 목소리 발산 목소리가 들어갔대요. 아, 예. 아 이거 안 되겠네. 입 다 드세요. 세나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좀 여기가 와. 힘든 부위인가 봐요. 뽀뽀뽀 다시 해줘. 하나 네, 둘 셋. 지금 어느 부위를? 했습니다. 하나 아, 둘 부위, 셋. 부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어느 부위. 아 뭐야 발목 뒤네 복숭아뼈. 누구죠? 네 어디 언니입니까? 자 잠깐 다시 한번. 아 계속 어딨어? 사심 채우시려고 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세. 아 이거 그 부위만 맞추셔야 돼요. 아, 오라라라. 아니 피부색이 떠오르네요. 오라라. 네, 일단 부위는 맞추셨고요. 이거 멤버를 맞추시면 됩니다. 미나? 네, 미나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미나. 잠깐만요. 아, 잠깐만. 미나 맞나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바로 거시기 안 나왔어. 답장이 안 나왔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어딨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까지. 자, 5, 정답 맞추자. 3, 2, 1. 하나, 둘, 셋. 잠깐만요. 5, 4, 3, 2, 1. 땡. 어, 이거 땡이? 유정이? 미나 갈까요, 미나? 유정이. 유정이, 오! 유정이. 하나, 둘, 셋. 와, 잘한다. 아, 그래도 부인을 맞췄으니까 1점. 네. 세상에는 1점으로. 와! 이기고 있습니다. 왜 저라고 생각하셨던 괜찮아. 거죠? 발목이 얇아서. 맞아. 아니 그리고 왜냐면 결경이가 아까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청원이 처음에 나왔다가 두 번째로 맞아. 나온 게 연정이었어요. 연정이. 아 그래요. 아 그랬네. 아 이름으로써 네 청아 팀이 2점. 2점. 아싸. 마지막 팀이 네 꼴찌가 되면 또 가발을 쓰는 거고 아니면은 1등 되는 거고. 자 멤버 네, 마지막 멤버 누군가요? 정해주세요. 유정이가 해봐요. 그래. 네, 그래. 유정양이 맞추시고. 유정양. 파이팅 유정양. 유정양. 할 수 있을 거야. 유정양. 안대를 쓰죠. 야, 우리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분위기를 더 띄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좀 그래야 할 것 같아. 뭐요 이거. 뽀뽀뽀뽀뽀. 아, 네, 나머지 멤버들 네 의미하세요. 오르골이랄 뻔했네. 자, 고르는 거야? 안 느꼈나요? 안 느꼈고. 야, 안돼 너 너무 귀여워. 네 V를 고르세요. V를 V니 거기 내가 거기야, 내가 거기가? 이거에 잘 불. 안 웃을 수 있나요? 이미지를 이미지 자, 챙겨야 돼요 여러분. 불. 너무 자세히 찍진 말아주세요. 여기 어때 여기? 아, 여러분 저희 정했어. 걸그룹이에요. 아. 안 돼. 기승전 제가 안 돼요. 리더로서 안 됩니다 거기는. 아 이거 재미없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 멤버 분이 왔고요. 유정이는 제가 가세븐인가봐. 동시에 들어가. 그현아 어쩔 수 없다. 언니 죄송해요. 저희 동생이 허당이여가지고 내가 나갈게. 어? 내가 나갈게. 아니 잠깐만 다 들리잖아. 나영 언니가 진짜 진지하게 정색했어요. 야 이거 어렵다니까 이거. 저를 닮아서 큰 잘못했는 줄 알았네. 아니 몇 번이만 말했는데
그럼 아 저희 걸그룹이에요. 조연양. 유정양. 자. 얼랭. 아니 멤버 다른 멤버들은 조용히 해주셔야죠.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런가요? 그러면 멤버 이 팀이 네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맞으면 유정양 너무 많이 만졌어요. 유정양. 너무 많이 만졌어요. 한 번만 더. 지금 맞추셔야 돼요. 한 번만 더.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지금 맞춰야 돼요. 자, 하나. 울어? 자, 하나, 둘, 셋. V부터. 허리. 허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허리에 다 누굴까? 누구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 잠깐만. 멤버 빨리 하나, 둘, 셋. 소미. 자, 소미. 소미 아니야. 아니 잠깐만. 나 좀 기분 나빠. 연정. 야. 아니 허리. 잠깐만. 허리 아니. 나 뒷목이었어. 저기 잔털이 있지 않은. 나연우 씨. 자, 소미 등에는 이렇게 털이 많은 걸로. 저 좀 기분 나쁩니다. 왜 어떻게 연정 언니의 뒷목을 만지고 저의 허리와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네가 얇다는 거야 허리가. 아니 그리고 생각해. 그리고 아, 소미가 잘 들어보면 여기서 계속 마이크를 들고 있었는데 계속 소미랑 맞짰어. 소미 언니 개미언니가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닌가. 내가 의문인 거는 우리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볼까요? 이렇게 목을 졸랐는데 어떻게 이게 허리지? 네 일단 꼴등팀 털이 있는데 어떻게 허리입니까? 자 꼴등팀 유정팀은 대기실에 들어가서 가발을 쓰고 나오실게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네, 그럼 1등 팀 누구죠? 연정 팀. 네, 연정 팀은 네. 떡볶이를. 꼴등 팀이. 꼴등 팀이 다 진출할까지 잘 먹겠습니다. 아침 점심 다 굶었어. 저 이거 먹으려고 안 먹었는데. 진짜. 자, 2등 팀 드시고 싶으세요? 네. 네. 1등 팀한테 애교를 보여주세요. 네. 와, 연정이 형 너무 고마워요. 자, 나가세요. 네, 없습니다. 쩨쩨뻗쩨. 없습니다. 아, 귀여워. 떡볶이. 앙순이들. 와. 자, 꼴등팀은 지금 가발을. 자, 새로운 궁전 떡볶이입니다. 맛있겠다. 1등팀은. 정말 감사합니다, 떡볶이를. 와, 사랑해요. 와우. 아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팬분들도 앞에 계시고 이렇게 다 제작진분들도 이렇게 앞에 계신데 다들 점심 안 드셨을 텐데 이렇게 세 명이서 먹는 거 되게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 멤버들 안 들려 지금 멤버분들은 지금 떡볶이에 전 지금 팔렸어요. 마이크 대고 있는데 입 저... 벌렸어요. 먹으려고. 오뎅. 오뎅. 조현양, 조현양도 애교 한번 하고. 아 이게 시키면 애교를 못 하잖아. 앙. 애교 안 해도 먹을 수 있어. 조현양 애교 부리고 먹고 있습니다. 조현양 이래도. 애교 갑시다. 도현이야 떡볶이 먹어야죠. 애교를 안 해도 막 주는데요? 네 근데 그대를 하세요. 네 애교를 보고 싶다. 처음에 했어요. 자 우리 도현이 애교 한번 해볼까요? 시키면 못하는데. 그러면 못 먹어? 도현이야 잘하잖아요. 떡볶이. 자, 이거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줘야 돼 줘야 돼. 떡볶이 줘야 돼. 아 나 순간 마이크 이렇게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네. 책임지면 아, 네. 어떡해요. 아이 경영야 잘 쓰셔야죠. 그 쓰다 만 거예요 경영야. 일단 나오세요. 유성야 잘 쓸 거야. 소희야 잘 쓸 거야. 아니, 네 가운데로 오시고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시고 네. 네 음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음악 나오시면 너무너무너무 안무. 네, 아 써보셔도 돼요. 도현이 이거 써보세요. 아, 잠깐 앞부터. 도현이야. 소혜양, 처녀 귀신인가요? 아, 소혜양이 대박이에요. 도현이야, 도현이야. 진짜 쓰려고요? 난 보고 싶어. 도현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보고 싶어, 도현아. 도현이야.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소혜양. 근데 저는 저 가방. 소혜양이신. 소혜양 한번 잡아주세요 소혜양. 너무 싫어. 아리가또. 소혜양 정말 잘 어울려요. 그 왜 사극에 나오는 그 이누아샤 같은 이누아샤. 구미호 구미호. 구미호 네. 그 모두 이누아샤를 아시나요? 되게 신비스러운. 아니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신. 아 맞아요.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저 차차 정리를 할까요 이제? 저 아이와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인기 많은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이제 차차 정리합시다 여러분. 네, 네 저희 떡볶이 to be continued 지금 많이 아, 먹었으니까. 소야. 네 이제 정리를 하고 네. 나중에 먹읍시다. 네 이제 버셔도 돼요 이정양. 이정이 마음에 드나 봐요. 계속 쓰고 하셔도 되고. 아니 제 머리가 지금 너무 길어갖고 제가 역대급으로 길어요 제 머리. 아. 벗을게요. 네 다음 네네. 다음 코너. 자 이제 다음 코너. 어우 소혜 예쁘다. 네 이렇게 네 자리 앉고 네 이렇게 게임 진행해 봤는데요. 제일 높은 점수를 기록한 연장팀이 1등 그리고 최강량이 2등 그리고 팀 최강팀이 2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경팀이 꼴등팀이 돼요.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아 행복하다. 진짜 다음 코너 빨리 넘어가기 전에 언니야?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엠웨이 Meet and Greet.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온라인 팬미팅 Meet and Greet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아이와이랑! 많은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요. 안녕! M-Wave Meet and Greet. 정말 맛있게 먹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저희 앨범을 스파이시. 구매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잠시만요. 매운가요? 매우셨나 봐요. 매웠어 매웠어. 자, 추첨을 통해서 만나보는 Meet and Win 시간입니다. 네 정말 많은 나라에서 메시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어서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유정이부터 차례대로 네? 어디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와우! 괜찮아요. 유유. 근데 나 가발하면서 해보고 싶어요. 네. 유정이부터. 네, 그 뒤에 도현이랑 소혜가 하나씩 골라주는 걸로 할게요. 이걸 할까요? 자, 어떤 걸로 할까요? 물 드세요. 어떤 걸로 할까요? 맨 끝에 있는 이거요? 밑에요. 아, 이거 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유정이부터 읽는 거 아닌가? 앞줄부터? 네 지금 골랐는데 아 넘길까요? 자 그 다음 자 이기준님 한국이고요. 그리고 아이와이 화이팅 언제나 응원할게요. Miss me with me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예 yeah. 네. With me 기억했어 with me.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with me with me라고 지은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끼리. With us. 네, 그리고 결경 언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두 개 선택한 거 아니었어? 응 두 개. 두 개 했어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부터. 잠시만요 지금 잘 너무 빨리 넘겨가지고 안 나와요. 자, 제가 선택. 이거 영어네요. 아주 신중히 고르네요. 선택하려 했는데 못하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네, 남겼어요. 아, 저렇게 다 뜨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네네. 네. 거북이다. 거북이를 제가 또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북이를 선택했어요. 와. 차지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Let's always be together, IOI. Fighting for the comeback promotions. I love you girls so much. 오, 잘하셨습니다. 네. Me too, me too. 이분이랑
하면 더 The new summer SS collection. SS collection. The hair. 네, 그리고 또 이분 아까 계속 보이는데 이분도 영어네요. 네, Darren Lim. Darren Lim. Darren Lim. 맞아요? Singapore. Singapore. 네, Singapore. 같이 읽어 주세요. 네, you girls have became my dream girls and I will support you girls. I will forever in my heart. 와우!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나영. Darren, you'll always be in our heart too. Thank you. 어머, 너 왜 이래? 네, 금도끼 할아버지 같아요. 건도깨죠. 그래, 산신령님. 저 같은 경우는 미덴그릇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재밌다. 저도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죠. 멤버도 막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만지는 게 더 좋지. 아 그쵸. 만지는 게 먹는 컸지. 거는 이제 먹는 건데 만지는 건 자주 못 하잖아요. 아유, 언니 좋은... 늘 하잖아. 늘 하는 취향이네. 맞아요. 안 하는 척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아 또 골라셨어요? 자꾸 이상한 게. Peter Huang. 와우. 와 언니 나영이 도전. 와 이정이다. 나영이 도전. 논문 수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길다. 너무 긴가요? 유정아. 유정이. Peter Huang from the United States. Oh, that's a long message. 접었어요. 아 나영이다. 너무 예쁘다. 어머 에뛰드. 나영 언니예요? 네 저예요 저예요. 아 나영 언니였구나. 네 아이와의 마지막 앨범이라고 하니 마음 한구석이 찡해 오네요. 그래도 마지막이니만큼 최대한 열심히 응원할게요. 앨범이 미스미잖아요. 절대로 아이와이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게요.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다른 소속사에서 데뷔하더라도 잊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줘서 고맙고 1년 동안 수고했어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되게 소름 돋는. 아 미스미.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해볼까요? 네. 시간 관계상 세자 그냥이 마지막으로 읽고. 네네네. 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참 넘겨야 되네. 벗어야 될 것 같아. 대동이. 자 한참 넘겨서 잠깐만요. 자 됐다. 나오나요? 됐다. 흔커터 알아? 귀여워. 귀여운 사진 왜 이렇게 많아? 나타나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진짜 저는 짠한 것 같아. 뭔가 누가 봐도 소의 이야기일 것 같은 이 펭귄을. 펭귄. 리나. Hello, 리나. 리나 님이십니다. United States. Hi, IOI. I'm Lina. It was fun seeing you guys perform at KCON LA. I wish I wish I can see you guys again someday. 아, 저도 또 보고 싶어요. I love you all. 아, 저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또 좋네. 윈 버튼 어디 있죠? 언젠간 다시 한번 또 보기를. 아, 윈. 예. 아, 네. 자, 다음 괜찮아요? 끝이군요. 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여기까지 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시간 관계상 한 명만 하나씩. 네. 하나씩. 너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고. 그러면 저 뭐 어떤 거 할까요? 저다. 이거 저뿐만 이거요? 저뿐만 괜찮아요? 조연아 좋아. 어느 사진이죠? 좋아. 진짜? 아니, 진짜? 어느 사진이죠? 조연아 진짜? 진짜 really? 가자. 오케이, 오케이. 저거 언제요? 어, 예. 네, 신재현님, Korea, Republic of Korea. 도현 언니 사랑해요. 하트. 세정 언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니 사랑한데. 위너. 사랑 빠르게. 저 진정한 웬드 위너입니다. 저는 웃겨. 네 마지막으로 연정 양이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야 되는데 이게 네. 자 쭉쭉쭉 넘어가서 저는 80 페이지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았어. 자 사진이 안 뜨죠? 뜰 겁니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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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 저희 단체 사진이 이렇게 아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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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사진 한번 이거 저는 딱 결교 언니랑 제가 보이는데요. 네. 아~ 박인희 님께서 코리아로 리퍼블릭 코리아 채연 누나가 해외 촬영으로 미덴그릿에서 아이오의 멤버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쉽네요. 채연 누나도 잠깐만요. 이게 내려가네. 채연 누나도
많이 아쉽고 신경 쓰일 텐데 이왕 가게 된 김에 편하게 먹고 자면서 피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 누구보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오아이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팬사인에서는 차마 못한 말이었어요. 오, 아이오아이 미니 2집의 활동은 이번이 끝이지만 그게 아이오아이 활동의 끝일 듯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앞으로 출연할 방송도 있고 받을 상도 있고 팬들과 만날 기회도 많을 테니까요. 아이오아이가 잠시 후 휴식기에 들어가면 모든 멤버들이 각자 자리에서 더 성장하거나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5년 후가 될지 조금 더 늦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더 멋진 모습으로 With Me, With Us로 돌아와 줄 거라 믿어요. 아이오아이 사랑해요. 화이팅! 이라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이시인님. 왜 이렇게 좋은 말들만. 안 그래도 저희가 하려던 말을 대신 너무 다 해주셨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채연아 그만 미안해도 돼. 맞아. 네, 잘하고 있어. 푹 쉬다 와. 가서 먹고 자고 푹 자다 와. 알았지? 야.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모든 메시지를 읽어드리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너무 괜찮아요. 저희는 숙소 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네. 숙소 가서 잔뜩 읽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일단 올이 랜덤을 네. 윈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청아 양이 버튼을 네. 굿. All random. All random. 저도 눌러야 돼요? 아니요. 아니, 여기 누르면 될까? 자,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자, 로딩. 이게 뭐예요? 로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자, 확실한 건 네. 저희 꼭 숙소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가볼까요? 네, 다음 코너는 빛 윈. 아니요, 민우 아닌데요. 아니에요. What? 모두 축하드려요. 아, 네, 아마 여기서 네. 아, 너무 축하드리죠. Congratulations. 네. 저걸 보시죠. 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앨범을 구매해주신 아, 많은 팬 분들을 만나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많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선물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아이오아이 멤버분들이 탑 1 한 분을 위해서 아!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죠. 자, 소개해보실 네. 분. 하이! 예스! 하이! 돌아가면서 소개해볼까요? 빠르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저의 빠른 그래 저의 뭐? 빨간 모자를 빨간 모자 It says Get Set Go. 여러분도 저와 함께 Get Set Go 해서 빨간 모자를 빠르게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빠르게 다음 멤버. 네, 저 또 있나요? 네, 청아 저 할게요. 네. 제가 평소에 잠잘 때 향초를 켜고 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제가 직접 사와가지고 네, 준비했습니다. 여기 네. 자세히 보시면 뚜껑에 제 사인이 있는데요. 이게 지워질지도 모르니까 혹시 그 래퍼에 한 번 더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잘 때 입고 잤던 후드티예요. 와, 연성이 여기에도 당긴. 물론 유후 제 사인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이거를 제 예장품으로 내놓겠습니다. 여기 네. 제 향수도 뿌려져 있습니다. 저는 민아 언니께 되게 좋아요. 저는 제가 아침마다 바나나를 가끔씩 들고 다니는데 그냥 가지고 다니면 상하더라고요. 귀여워요. 이 케이스를 제가 네. 여기 사인도 돼 있는데 이 케이스 안에다 들고 다니면 신기하게 진짜 갈변이 안 돼요. 진짜 좋은 거입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저도 빠르게 소개하자면 이게 제가 드림걸스 첫 번째 활동할 때 제가 한창 헤드폰을 끼고 다녔었는데 네. 그때 쓰던 맞아요. 헤드폰이에요. 이거 오늘 아침에 샵에서 느꼈어요, 네, 세정 언니가. 제가 진짜 쓰던 건데 이게 그냥 이것만 들으려니까 뭔가 아쉬워가지고 안에 세정이 거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지워질 수 있어서 제가 테이프를 붙여놨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는요. 제가 팬콕 광고를 하는데 잠잘 때 제가 입었던 잠옷이랑 좀 짤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잘 써요, 이거. 내가 잘 써요. 뒤에 사인도 있고요. 네, 당첨되면은 동생들 주세요. 정말 많이 입는 옷이에요, 저거. 네네. 저도 있어요. 팬코트. 아, 너도 있어? 이거 되게 여러분 되게 네.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기 때 삼촌이 이거를 되게 자주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못 먹고 있다가 정말 아 그게 뭐지 하다가 찾다가 저희 LA 케이콘 갈 때? 네, LA 케이콘에서 쇼핑을 하다가 CBS 갔어요. 이거를 제가 엄청 힘들게 찾아가지고 샀는데 제가 아끼고 하다가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를 드릴게요. 네, 오오. 네, 진짜 도현이가 아끼는 거예요. 저희 진짜 그때 귀여워. 마트를 온 마트를 이 팝콘 하나 때문에 미래의 반들이 있었어요. 진짜 정말 네 도현이가 아끼는 팝콘? 팝콘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제가 드럼이랑 기타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처음으로 헤비메탈 공연을 보러 갔어요. 은근 정말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즐기다 왔는데 그때 일렉 기타를 치시던 분이 공연 중에 이렇게 이거 피크를 던지셨는데 이게 제 어깨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만지작 거리면서 진짜
애지중지 해왔는데 이겁니다. 이거 피스. 귀여운데. 네. 그 다음에 되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네, 저 마지막으로 제가 제 예상 나도 이런 언니도 언니 먼저. 미안하지만 아까부터 맞아 계속 밀렸어. 결경 언니 뭐예요? 네. 그래 저요. 그다음 제가 진짜 에코벨 정말 좋아하고 그 맨날 메고 다니는 에코백인데요. 이게 저희 엄마가 사주셨어요. 네, 아, 한국에서 사주셨는데 정말 편하고 편하게 메고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제 애장품입니다. 네, 여기 사인도 있습니다. 저거 정말로 많이 하고 다니는 네,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되게 제가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초등학교 1학년 처음에 입학했을 때 8살 때 학교에서 도자기 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자기를 이렇게 접시를 만들었거든요. 생선 이게 물고기 모양이고 여기 1학년 별, 4반 최유정이라고 뒤에 여기 있어요. 1학년 4반 최유정 가까이 야, 보시면 되게 쓴다. 여기 아기 때 썼던 지금이랑 네. 다른 글씨체로 1학년 4반 최유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잘 쓰는데? 네, 그리고 여기 진짜? 제가 매출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멤버들의 선물이 네, 하나씩 소개해봤는데요. 과연 이 선물이 어떤 분께 돌아갈지 탑5를 5위부터 발표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쓰고 다닐 때 부끄러울까봐 사인 안에다 했어요. 아, 그래주고 싶었어. 제가 좋아하는 향수 뿌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탑5부터 5위부터 발표를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거 다 다른 린? 아, 다른 린. 아까 읽었던 분 아닌가요? 제가 읽었어요. 네. 다른 린 첫. 그다음에 자, 두두두두두두두두. 4위입니다. 4위. IY 필리핀. 필리핀. 예. 축하드려요. 두두두두두두두두. 3위. 3위. IY 홍콩 유니언. 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약간 긴장이 됩니다. 2위. 2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PAR. 예. 대망의 1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IY 홍콩 핑키 홍콩 HE Y가 뭔가요? 이거 저번에 워너비 때도 이분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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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쉐쉐쉐쉐. 네, 그럼 선물과 같이 드릴 폴라로이드 사진을 지금 찍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네. 아, 여기서 찍을까요? 아, 네, 여기서 찍을까요? 네. 뿌잉. 죄송합니다. It's okay, it's oka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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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저희 사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덴그리 포인트 코너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미덴체 코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지금 아이와에게 하고 싶은 말들 M웨이브 팬보드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봐 볼까요? 네. 자, 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다 영어인데요. 영어인데요. 한 두 개 정도 저희가 볼까 봐요, 우리. 네, 두 개만 두 개만 읽고.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소미 양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여러분, AJ-AJ에서 보내주셨는데 goodbyes are not forever. Goodbyes are not the end. They simply mean I'll miss you until we meet again. I will be patiently waiting for you guys to come back, even if it takes forever. IOI fighting. I hope to get a shout out from everyone, especially Chung-ha. 사랑해, IOI. Oh,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마지막 하나만 네. 더. 청아 언니가 하나 골라서 네. 읽어볼까요? 그럼 바로 그 밑에 있는 캐디너 할할할할할 세장 사라졌어. 사라졌다. 그렇다면 AJ 어디 갔죠? 어? AJ 소라야? 네. 하이 소라. 있다. 네. 세정의 소야. Can you please say 캣 디너 사랑해요? 아, 캣 디너 사랑해요. 생일 디너 사랑해요. 아, 생일 축하해요도 부탁드려요.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요. With big heart. IOI thank you for working hard. 생일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Happy birthday. 아, 이게 시간상 너무 많은 분들이 네,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두 개밖에 못 읽었어요. 벌써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다. 여기 잠깐만요. 자, 현장 정리를 위해서 미덴그릿 홍보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Let's go. Let's go. M-Wave Meet and 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스타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사인회 M-Wave 여기로 접속하세요. 안녕하세요, D.R.V. 회화 에이스픽스입니다. 네, 지난 미덴그릿 방송 너무 즐거웠죠? 예. Yeah. 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미니앨범 크라토스로 미덴그릿에 또 한 번 찾아갑니다. 네, 바로 여기 M-Wave 홈페이지에서 디스도 만나고 랜덤으로 멤버 사인 앨범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제? 11월 7일 월요일 오후 1시 글로벌 팬미팅 미덴그릿 M-Wave에서 만나요. 안녕.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네, 펜타곤이 온라인 글로벌 팬미팅 미덴그릿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와! 바로 여기 MA 홈페이지에서 펜타곤도 보고 바로 사인 앨범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앨범 구매 후에 남겨주시는 메시지도 저희가 직접 읽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근데 언제? 11월 7일 월요일 오후 5시 누구랑? 펜타곤이랑 M-Wave에서 만나요. M-Wave Meet and Greet.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온라인 팬미팅 미덴그릿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아이와이랑! 많은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요. 안녕! M-Wave Meet and Greet. 와! 네, 아이와이의 미덴그릿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한번 더 할까요? 크게! 자! 크게! 네, 멤버들은 오늘 미덴그릿 놀러 온 기분 어땠어요, 경영 양? 아, 저는 11명과 다른 느낌으로 정말 11명이 같이 왔잖아요. 정말 뭔가 10명. 아, 10명이구나. 네. 11명처럼 정말 다 11명처럼 네, 다 같이 와서 너무 즐거웠고 또 오늘 앨범 많이 사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저희 아이와이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나 형은 어땠어요? 되게 저는 오늘 미덴그릿이 처음인데 이렇게 10명 멤버들과 그리고 채연 언니는 아쉽지만 다음에 네. 네. 일단 해외 팬분들과 만나요 뵐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았어요. 도현이 형은 어땠어요? 네, 저 오늘 두 번째 미덴그릿 왔는데 역시나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고 네,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하하. 마지막으로 소혜 양 어땠어요? 아,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것 같고요. 채연 언니는 아쉽게 못 왔지만 저희가 언니도 저한테 꼭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아이와이 활동 잘 마무리하고 열심히 예쁜 모습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미덴그릿을 한 이 출연 기념을 약간 의미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사인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도 끝날 때 한 사인처럼. 아, 네, 여기 사인보드가 있거든요. 네. 자, 사인을 예쁘게 남겨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네. 한 명은 유정양부터 끝에 유정양부터 유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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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양부터 시작해요. 자, 얼굴 예쁘게 하실게요. 밑에서 지금 네, 턱 좀 내릴게요. 네, 그다음 연정양 10명 다 들어가나요? 아주 가발 쓰고 노래할까? 연정양 팬 받아가죠. 마지막 카메라 달고 손키스 날려주세요. 언니 정말 아예 소미 소미. 세정이 내 얼굴이 친구들
정아. 소해. 귀여워요. 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진짜 그냥 재밌었죠. 네. 미댕글이 정말 재밌습니다. 아, 너무 빨리 먹었나 봐. 여러분들도 지금 출연하고 싶죠? 지금 배에서 쌀떡이 이렇게 꼼틀꼼틀 거리고 있어요. 튀김 오뎅. 아, 너무 빨리 먹었나. 튀김 오뎅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새로운 궁전 떡볶이. 됐나요? 네. 자, 저희 아이오아이 지금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않고 꾸준히 잘 활동하는 아이오아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오아이와 함께한 시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웨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거기서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미댕그릿은 여기까지고요. 아쉬운 팬분들을 위해 저희가 깜짝 무대 잠깐만을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네, 연정양이 사인보드 들고 있나요? 사인보드가 어디 있을까요? 사인보드를 들고 네, 인사를 드리면서 네, 잠깐만 무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사인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네. 네, 자,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es, I love it!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아요. 누가 나를 깨쳐.
감사하다. 잠깐만, 아 뭐 하는 거야? 이대로 가면 됐습니다.